아까 선생님 한 분이 그 무기력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제가 탁 깨놓고 얘기할게. 학교에 나오는 애는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세요? 무기력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저는 하반 수업을, 영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하반 수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반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생활지도 대상되는 애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상황, 정서적인 걸 제가 읽어내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애들이 졸려워서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그러면 어떤 수업 시간에 자는데, 얘네들이 아침에 학교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는 거예요.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대. 그 뜨끔하신가요? 지금 여기 지금 1급 정교사인데 뜨끔하실 리가 없지. 근데 애들이, 그래서 또 물어봤어. 야, 그러면 어떤 수업에 골라서 자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지읒지읒 치읒 그랬어요. 무슨 수업? 어이, 정답을 너무 잘 맞추신다, 이거. 이거 정답 잘안 나오는데. 이상한데? 선생님, 경북 선생님들 좀 독특하신데? 진지충성. 애들이 그래요. 진지충성. 그러면, 애들이 진지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진지한 걸 싫어한다는 건뭘 원한다는 거예요? 뭘? 재미를 원한다는 거예요, 재미. 근데 이게 사실 일정 연수의 최대, 저는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교사가 원래 진지하죠. 진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MBTI에 I가 많을 것 같아요? E가 많을 것 같아요? 응? I가 많아, 압도적으로. 진지해. 근데 애들은 점점, 더군다나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I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애들은 유튜브를 보고 하면서 재미를 추구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진지해서 선생이 됐는데. 재밌어야 돼. 자, 그래서, 아니, 재밌는 방법. 이렇게라도 가는 거야, 이렇게라도. 응? 양경 귀엽죠?